속도가 너무 느리지만 해보게요. 또 에듀벌스라고 뜨나요? 여기서 좀 기다려보세요. 에듀벌스라고 나오면 무작정 기다려. 저기 나왔구만. 한 명 태양계 나오면 입장하세요. 입장 활용하는 컴퓨터에서 활용하는 게임 같은 거 해본 적 있나요? 서든어택이나 총싸움 게임 그런 방식으로 이동합니다. 앞으로 가려면 떠면 A, 오른쪽 가려면 D. 그게 복잡하면 방향키로 해도 되고, 시선 돌리려면 마우스로 위아래 좌우 돌리면 돼요. 들어간 상황이네요. 늦어서. 안 되면 자리를 이동해서 해보세요. 먼저 들어간 친구는 돌아다니면서 태양계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세요. 이제 한 명 들어갔어. 미리 세팅해 놓게요. 다음에는 한 명 더 나왔다. 고은 학생 거 들어갔으면 지구 부근에서 우리나라 찾아보세요. 들어가고 있구만. 입장하기 누르세요. 이름은 거기에 오른쪽에 참가자 보면 U라고 된 데 있어요. 거기서 영어나 이니셜이나 숫자로 바꾸세요. 튕기기도 돼요. 튕기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. 그다음 다시 들어와서 메타버스 들어오세요. 위에 파란 거 누르세요. 조인이 안 돼요. 조인룸이 안 돼요. 조인룸을 누른 상태에서 마이크 나오면 아예 안 돼요. 지금 10명이 들어있기는 하는데 지금 계속 안 되는 상황이네요. 오늘 포기하겠습니다. 다음에 하게요.